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잘 지내셨나요? 네. So nice. 이 말 듣고 싶어. 미친 줄 알았어. 네. So happy. 영어 단어가 매번 바뀌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스펠링은 몰라요. 목사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아주 잘 지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뭘 하며. 열심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가 남의 시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죠?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력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또 한 주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시네요. 네, 그렇게 계속 항상 저는 요즘 매일매일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메모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일상에서 감사 할 일들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매 순간 감사한 일들을 스스로 적어보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크토크 18번째 시간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이별 공식입니다. 키워드 주제처럼 이별에도 정해진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식구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이별이 있다면 어떤 이별이 있을까요? 사실 이별이 뭐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 이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절실했고 많이 울었던 이별 중에 하나가 저희 집 덕구하고 이제 이별했던 옛날에는 해피 메리 쫑 덕구 모든 개들은 이 네 가지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 이제 도그라는 말이 이제 덕구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한 건데 어느 날 학교를 딱 갔다 왔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 때는 국민학교 때였으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딱 갔다 왔는데 저희 덕구가 이렇게 공중 공중 뛰어요. 큰 게 똥개였거든요. 똥개인데 저는 그 덕구가 너무 좋았어요. 나를 보고 반겨주는 게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루는 딱 학교를 갔다 왔는데 덕구가 없는 거예요. 덕구가 없는데 얘가 덩치가 조금 커지긴 했어요. 그래서 엄마 덕구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덕구를 제가 찾으러 막 다녔는데 엄마가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덕구가 어디 가는지 막 형제한테도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아무도 덕구의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친구한테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서 밤에 울고 잤어요. 기도도 했어요. 덕구 찾아달라고. 덕구 찾았어요. 어떻게? 아침에 국 끓여서. 옛날에는 이렇게 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십자매 같은 거 되게 많이 키웠어요. 네네네. 거의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마리씩 없어지면 상해 올라오고 없어지면 상해 올라오고 저는 이제 모르고 이제 그때 어린 시절에 잘 모르니까 그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덕구는 제 몸속에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알고서는 너무 많이 울었죠. 그렇죠. 너무 많이 울었는데 맨날 반겨주던 친구가 그때 그 덕구의 얼굴이 저는 아직도 너무너무 선명해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른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종류는 제가 선택한 이별이에요. 제가 예전에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이제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집에서 한번 리허설 했기 때문에 사모님 앞에서? 미리 아 리허설 하고 있구나. 네. 미리 이야기하고 반응 보고 역시를 받아서 역시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상대방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을 그만 좋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별하려고 저녁을 잘 맛있게 먹고 또 나를 멋있게 입을 하려고 꽃다발도 줬어요. 꽃다발도 주고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억지로 매달리지 않겠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이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헤어지면 어쨌든 네. 좋아했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별을 했는데 하루 정도 조금 힘들게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너무 상쾌한 거예요. 공기가 달라 보이고 나뭇잎 사이가 너무 푸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마음이 뭐지? 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쌍방향의 사랑을 한 게 아니라 혼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으로부터 놓이고 나니까 해방감 때문에 우리 굉장히 이제 좋았던 거죠. 이제 두 번째 이별은 뭐냐면 강제로 당한 이별이에요. 이거 역시 이제 제가 굉장히 또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많이 좋아하셨대요. 목사님을 좋아했던 자매는 없나요? 그러게요. 저를 사랑했던 자매가 저희 아내죠. 좋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자매분은 사실 또 잘해줬어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또 좋아해주고 해서 참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했던 상대인데 어쨌든 뭐 그 사람 생각할 때 제가 그런 연인으로서 혹은 배우자로서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갑작스럽게 이별이 된 거죠. 아마 이제 이 이별하고 떠나가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이별을 당하니까 이제 너무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첫사랑을 못 잊고 남자는 마지막 사랑을 못 잊는다. 그래서 뭐 마지막 사랑이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 일을 좀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일을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더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빠는 나를 정말 일로서 사랑하는 것 같아. 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고백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기 하늘을 봐봐. 하늘에 뭐가 있어? 별이 있잖아. 내 세상에서 정말 네 눈에 있는 별이 정말 너무 예쁘다. 유별이고 일단 우리에게 없을 별이 이별이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름 또 이런 게 또 또 잘 되더라고요. 이런 그 읍조리는 말들이 좀 잘 되는데 이제 결론은 이게 이별이 돼버렸죠. 아하.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또 새로운 사랑을 목사님처럼 끝사랑으로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별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기억을 되새겨보면 마지막 이별이 개그맨 지망생 때 만났던 분이 있는데 그분과 이제 좀 한 3, 4년을 만났는데 그 오빠가 이제 헤어질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서로 일적으로도 서로 이제 더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는 척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피나? 근데 이제 개그 지망생 때니까 또 이제 같은 개그 코드가 맞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유쾌하게 웃으면서 헤어졌거든요. 그분이 저희가 알 만한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그분이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너무 슬프네요. 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별을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무뎌지더라고요. 덕구도 잊혀지고 재롱도 바뀌고요. 그리고 또 사실 시간이 지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일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일상이 무너지면 사실 그게 힘든 일인데 저는 일상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요. 다음날 아침에 바다 코코넛 하나로 다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이별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뭐 누군가를 만나고 또 한동안은 사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별을 하고 또 지금 상담자가 돼서 다른 이별을 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 뵙는데 누군가는 좀 실컷 울 공간을 좀 주고 한두 번쯤 어떤 분들 막 술 마시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일종의 전 의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딱 하고 나면 그래 내가
못난이 짓은 했지만 그게 그렇게 떠나보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세월과 나의 일생의 유지와 그다음에 한두 번의 쇼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로 이별을 해소하는 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3종 세트가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첫 번째로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처럼 상담을 받으러 목사님이라든지 주변에 특히 가장 아름답게 살고 있는 부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형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 나 어떻게 그러면 형이 정말 좋은 말을 해줘요. 그래서 상담을 항상 받고 두 번째는 이제 합리화시키는 이제 예배를 하죠. 나 혼자서 뭐 나를 지으신 주님 하면 아 주님이 나를 지으셨어 맞아 나 참아야 돼 나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하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SNS를 들어가지 최대한 참아요. 맞아. 나 들어가지 않아. 나는 버틸 거야.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병행하는 거야. 좋은 사람들 만나서 상담받고 내가 잘못했구나를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내 하나님은 침묵하고 합리화시켜서 또 얘기하고 찬양도 그런 찬양만 불러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아요. 이러면서 막 혼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저도 이별을 잘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하고 나서 어떻게든 다시 관계를 복원시켜야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 금방 레온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SNS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도 지금 슬퍼하고 있을 거야. 혹은 상대방도 내가 다시 연락 주기를 기다릴 거야. 뭐 이런 착각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기다리는데 사실 많은 경우 이별하고 나면 상대방들이 보통 사인을 줘요.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맞아요. 문자에 대한 수신을 안 한다든지 뭐 메일 체크를 안 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분명 거절의 표시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이별을 부정하니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아 지금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아 상대방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우울한 감정들 또 상실감들 그런 감정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실 되게 참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너무 힘드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는 별로 말을 해도 이렇게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실 어머니하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던 사이였는데 희한하게 그때 어머니한테 내가 지금 헤어져서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참 내 마음을 잘 공감해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했던 거 뭐냐면 기도원에 갔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감정도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또 새로운 힘도 얻고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 중에는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 혹은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범수가 부릅니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제가 옛날에 또 대학 가요제에 나갔었잖아요. 정말요? 예선 탈락이에요. 예선 탈락이야. 깜짝이야. 네. 근데 김범수의 지나간다는 노래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내가 20살이든 30살이든 지나보면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나가는 과정에 누군가는 이 이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턱을 또 넘어야 되는데 결국 이별도 나의 큰 인생의 그 퍼즐의 한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이 너무 형편없이 나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한 면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남에게 막 하지 말아야 될 해코지를 하거나 아이고 저 한심하고 바보 같은데 오죽했으면 저런 것일까 또 이런 마음도 한 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내 자신을 공격하거나 혹은 의미 있는 또 다른 타자인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애기들이 하는 일이에요. 애기들이 하는 일이고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먹을 꼭 쥐어야 돼요. 주먹을 꼭 쥐고 이 주먹으로 누군가를 날리는 게 아니라 견디기 위해서 주먹을 쥐는 건 내 손이 좀 아프긴 해도 아무도 해야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일종의 마음의 근육을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도 생겨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먹을 쥐고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이거 주먹을 쥐기가 어려우면 여기다 이런 볼펜도 괜찮고요. 동전
작은, 제가 저는 이제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인형이나 조그만 돌멩이나 아니면 네. 조그만 이런 볼펜이나 동전 같은 걸 딱 쥐고 뭘 하냐 생각하는 겁니다. 지나간다. 그런데 나 혼자는 못 버티겠으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떠는 건 뭐냐면 견뎌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견딤은 반드시 그 다음번 문턱에서 더 좋은 사랑을 위한 하나의 길잡이가 될 거예요. 아, 좋다. 내가 상담을 받는 기분이. 나도 그래.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고 그쵸? 이런 이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사랑하면 이제 주로 내 본능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랑을 하죠. 이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자기가 이상화시켜 놓은 그런 모습을 이성에게 이제 투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는 사실 이때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해요.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 남녀 관계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거기서 굉장히 큰 만족을 얻는데 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이제 사실 이별을 통해서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가 좌절되니까 그 좌절된 만큼의 미움과 분노도 굉장히 큰 거죠. 에너지가 이제 이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사실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사실 우리가 이별할 때 사실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좀 다른 쪽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별할 때 진짜 이 분노의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좀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이별 후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친구들을 볼 때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별이 주는 의미는 모두에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힘든 사랑을 한 경우라면 후련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별 후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뭐냐 물어보면 일상이라고 대답해요. 일상이 가장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늘 하던 일은 해야 돼요. 학교 가던 거 학교 가고 직장 나가던 거 직장 나가고 퇴근할 때 퇴근하고 목욕 가던 집 그 시간 맞춰서 목욕하고 그리고 내가 늘 하던 고 왜 자질구레하게 바뀔 수 있는 거 말고 큰 범위에서 우리가 늘 해왔던 거 주일날 가기 진짜 눈물 나기 싫지만 11시에 가가지고 공중예배 드리고 끝나면 집에 오고 그다음에 밥 먹기 싫으면 밥은 뭐 대충 때워도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고 일상의 포인트 찍는 그 시점이 있어요. 네네. 요거는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네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라는 것도 그렇고 공포라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 이게 무너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상만 유지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감정을 완화시키고 우리 감정이 둔감해지고 그냥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아유 이제 살겠다 싶을 정도로 견딜만한 여유를 시간이 제공해 줄 거예요. 저도 이별의 아픔이 있으니까 저는 네. 일상에서 오히려 이별을 하니까 일을 더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에너지를 또 쏟아야 되니까 방향을 이쪽으로 설정해야지 이쪽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일상에서 또 일이 끝나면 또 그 외로움과 공허함 그런데 또 이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버린다는 게 또 그게 또 공허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니까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한강을 좀 이어폰을 꽂고 걷는다든지 한강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결혼 안 하고 이게 연애만 하고 이제 이별 공식만 나는 있는 건가요? 참 이럴 바에는 참 방정식이 낫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은 뚝뚝 떨어지면서 꼭 이별할 때 이별 노래만 부르잖아요. 다 내 노래 같잖아. 그렇지 다 내 노래 같고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 이거 이 노래는 수백 번 불러요. 근데 또 이러다가 또 자기 합리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또 막 이러고 그러면서 또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이별은 또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언어들 속에서 언어 유희를 하면서 일상에서 막 반복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교수님 말씀처럼 일상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 의견에 너무 공감하고 네. 그 일상을 잘 지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충분히 슬퍼해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난 안 슬퍼. 슬퍼하지 말자.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충분히 슬퍼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슬픔이나 또 상실의 고통이나 죄책감 같은 네. 걸 좀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다가 믿을 만한 분에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좀 승화시킬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별하고 나면 또 자책을 해요. 네. 상대방을 미워한다든지 이건 다 상대방 때문이야 라든지 혹은 아니야 내가 잘 못해서 그럴 거야. 내가 잘하면 다시 될지 몰라 뭐 이러는데 사실 이제 상대방과 나를 다 용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별을 많은 경우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에 계속 붙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을 받아들이고 떠나보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별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왜 헤어졌을까? 또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 왜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졌습니까? 뭐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별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예, 그 자기도 자기 마음 몰라요. 그때 헤어진 그쵸. 사람들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그냥 삶의 일부다 하고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뭐 그냥 뭐 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좀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분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죠. 너무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 제가 이 친구, 레오니라는 친구, 괜찮으면 이 친구랑 뭐 연락을 하고 있는데, 괜찮고 서로를 왜 응원해줄 수 있는 사이라면 이어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끊어주십시오. 이랬는데, 진짜 다 끊었거든요. 다 끊었어요, 진짜로. 아니다 싶으니까. 왜냐면은 이 친구가 막 계속 연락하다가, 이틀이나 3일 만에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일이 끝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그랬을까요? 갑자기 제 얘기까지 상담하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뭐 지금은 뭐 괜찮고요. 저는 확실히 끊고 네. 그런 거에서 되게 냉정하거든요. 네. 혼자 차가로 잠깐만요. 네.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요. 네. 혼자 와서 막 울고 혼자 막 해결하고 그다음에 유료 서비스로 하고 나가요. 네. 아우 최고죠. 진짜 드리면 돼요. 얼마죠? 네. 너무 가슴 아파서 무료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네. 때문에 네 여전히 근데 지금도 이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지나가요. 그런데 힘들게 지나가고 너무 힘들게 지나갈 때는 SOS를 쳐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이거 정말 추천해요. 그런데 플러스 사람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지나고 나니 괜찮더라 이거는 한참 시점 뒤에 돌아봐야 저 멀리 게 보이는 건데 멀리는 건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점을 통과한다는 건 폭풍 속을 지나는 경험하고 같기 때문에 그때 그 심정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도 괜찮고 그 경험을 지났던 사람도 괜찮고 내가 늘 믿을 수 있는 1인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폭풍 이 심장의 폭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토로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야 내 자신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불필요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통에는 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고통이 지금 시점에도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생 시점에 내 인생 움푹 들어간 지점일지 모르겠지만 먼 길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아름다운 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련된 사랑도 좋고 돌보는 사랑 다 좋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고 충분한 쉼의 순간이 있어야 그 다음번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의 꽃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다. 저는 자책하는 순간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랑 이별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그러면 또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비교를 하면 또 비참해지고. 그래서 제가 문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책 내용 중에 네. 이별은 여인숙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인숙과 같냐면 내가 정리를 해줘야 다른 손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아프거든요. 이별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죠? 근데 진짜로 다른 사람으로 또 치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연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이별은 어쨌든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속에 있는 것처럼 약이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이별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별을 잘하고 나면 확실히 그것이 약이 되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하게 만나기도 하고 이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별 뒤에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꼭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 되면 그 다음 사랑은 적어도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성숙하게 사랑하면 저는 덜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별이 또 좋은 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다 보면 조금 더 성숙한 만남, 성숙한 사랑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들어볼게요. 레우 씨. 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부터 모 기관에서 상담 공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론 20강을 하루에 3시간 정도 수업을 받았고 그 이후 심화 과정 1단계를 지나 현재 심화 과정 2단계 수업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담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저를 보고 내담자하고 언제까지 같이 수업을 할 거냐며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정신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어서 여러 회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내담자였거든요. 물론 지금 상담 공부를 하는 곳에서 상담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28년 전 산후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병세가 심해졌고 우울증이 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꾸준히 약을 복용 중에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상담 후 심화 과정 1, 2를 통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비난받기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훈련들이 도움이 되고 마음적으로 건강해짐을 느끼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과정을 잘 마친 후 저도 저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남은 삶을 좋은 상담자가 되어 보답하며 살고 싶은데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상담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저도 상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럼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또 따로 있나요?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오랫동안 약물 복용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꾸준히 계속 상담 교육도 받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과연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냐 그러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부부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승려들하고 신부님, 수녀님들이에요. 되게 의외죠. 네. 오히려 이제 결혼하신 상담자들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종교기관에 계신 분들 중에 흔히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헌신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부부 상담을 더 많이 하거든요. 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부 상담이 가능하겠구나. 심지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처럼 오랫동안 상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뭐 조현병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은 조현병을 겪지 않은 사람 못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꾸준히 하죠. 네. 물론 상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실제 우리가 처음부터 타고날 때부터 상담자로서 지명된 자는 없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자격 조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나 임상적인 부분이나 당연히 갖추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없고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치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흔히 운디드 힐러라는 말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오히려 이 상처라는 경험이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한정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의 공간과 영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약을 먹고 충분히 치유의 과정에서 그 자기가 치료받고 있는 네네네. 그분하고도 논의를 해보시고 충분히 상담자로서 숙련돼 있고 스스로도 통제할 능력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을 이제 물론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만 네네네. 처음부터 굉장히 공감력이 좋고 굉장히 뭐 강연자로서 굉장히 말도 잘하고 네. 뭐 아는 게 막 엄청나게 많고 막 그래가지고 뭐든지 물어보면 푹 찌르면 갑툭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저는 정말 훈련된 상담자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공감의 능력은 엄밀히 말하자면 제 안에서부터 확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훈련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다면 저처럼 저도 산후울증을 알았고 정신과에 가서 약도 먹어봤고 상담도 오래 받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저와 같은 자리에 올 수 없는 건데 저는 이 자리에 있죠. 아,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일천하고 때로는 위급하고 때로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점점 만들어져 가고 괜찮은 경험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그 자격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사연의 주인공은 출산 후에 산후울증이 왔고 그게 결국 조울증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산후우울증이 왔을 때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빨리 병원에 가세요. 아 병원. 저도 큰애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심해서 저희 아이를 안고 있다가 확 놓쳤잖아요. 순발력이 좋아서 받았네요. 네. 아 받으셨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 사건이 딱 있고 나 저도 모르게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한겨울 1월이었는데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애를 제가 그냥 저도 그냥 내복 차림에 그냥 나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애를 놓쳤어요. 그거 애 못 받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저희 집 네. 3층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끌려 나갔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나 혼자 이겨낼 수 없다는 일인 걸 제가 알아요. 왜냐 이게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난 이길 거야, 작정할 거야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뭐 약만 얼마 먹어도 바로 좋아지고요. 만일 이게 산후우울증 외적인 부분, 외부적인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이건 또 상담으로 풀어가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약물 처방 받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좋아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 말고도 몸이 약한 사람들은 아이 하나 보기도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에 도움 받으셔야 되고 또 날씨가 좋다면 일조량도 조금 늘려서 햇볕도 좀 받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혹시 내가 나를 잃었다는 이런 심정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회복의 기간을 좀 갖는다면 산후울증은 혼자가 아니라 도움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요. 사실 제가 뭐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낳고 많은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정체성의 변화도 있죠. 그전에는 그쵸. 싱글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부부가 됐고 또 아이 엄마가 된 것들 또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마 우울증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힘들 때는 첫 번째로는 그 힘든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네. 내가 힘들다, 도와달라.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혼자서 정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아이를 떨어뜨리는 그런 큰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남편분들이 잘 도와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힘들고 우울해할 때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더 이제 힘들겠죠. 그게 그쵸. 더 커질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하신 비슷한 분들이 뭐 맘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맞아요. 비슷한 감정을 많이 이렇게 나누고 서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서로 감정도 나누고 또 지지도 해주고 위로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꼭 엄마로서만의 삶이 내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또 뭐 쉽진 않겠지만 운동도 하고 또 배우자와 좀 시간도 보내고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위에 있는 그 누나를 유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산을 하셨는데 제가 또 힘겹게 나왔어요. 제가 영양실조로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콜라하고 간장만 그렇게 먹었대요. 근데 다른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다 제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콜라와 간장만 먹으니까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뱀이 허물을 벗듯이 껍질이 다 일어나더래요. 눈도 못 뜨고 아기가 완전 조그만하고 막 진짜. 근데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유산이라는 그것도 있고 아기를 낳는데 애가 이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늘 엄마 옆에서 찬송가 불러주지 그 우울증 극복할 수 있게 저를 거의 같이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힘이 나시면서 저를 지금까지 잘 이렇게 성장시켜주셨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상당하더라고요. 정말 누군가 곁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상담을 받거나 아니 병원을 가야 되고 이건 진짜 반드시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산후울증이라 그러니까 마치 애난 네.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네. 아니라 어떤 일에 막 집중하다가 갑자기 그 일에 딱 성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건 제가 볼 때 넓은 의미의 다 산후울증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뭐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 우리 딸이 애를 낳았어 이게 아니고요. 이게 세상에서 힘들게 마음을 쏟다가 어떤 일을 성취한 다음에 갑자기 뭔가 헝 빈 것 같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게 빈둥지 증후군일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저는 함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제가 일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연을 보면 주인공은 현재 상담 공부 중에 있잖아요. 과거에 자신이 내담자였던 부분이 계속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내담자가 상담자가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숭실사이버대에 있는데 네네네. 저희는 보통 이제 중년 이상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20대도 많고 30대도 많지만 40대, 50대, 60대 되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제가 사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담을 받아보니 저도 상담을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치유가 되면서 상담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한다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회복 경험을 가지면서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서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에게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상처 경험도 있고 치유 경험도 있는 거라 저는 뭐 오랜 상담을 받거나 혹은 정신과에 다니거나 뭐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상담의 자격에 어떤 문턱이 높아서 거길 넘지 못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너무 심각하면 네네. 너무 심각한 경우는 충분한 치유가 필요하죠. 네네.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한 건 뭐냐. 상담 영역은 전문 영역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네. 충분히 공부해야 돼요. 충분히 임상 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답지 않도록 아파서 들어온 사람을 죽여서 내보내지 않도록 그쵸. 충분히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공간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다면 정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상담자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보면 많은 경우 상담자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런 아픈 경험을 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쵸.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동기 유발이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이렇게 아주 지고지순하게 고고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큰 아픔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듯이 사실 상처를 경험한다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저의 경험을 보면 제가 처음 그 상담학을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별로 힘든 일이 없었어요. 대학원 공부할 때 또 목회자로서도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가 잘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별을 한다거나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경험을 하고 나니까 상담을 하는데 너무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어떤 날은 제 앞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저를 상처 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가해를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똑같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상처 준 이야기를. 근데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구나. 근데 저한테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위로 같은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상처 받았던 피해자로서의 느낌이 있잖아요.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와서 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아 삶을 살아가면서 아팠던 경험들이 그쵸. 상담자로서는 혹은 목회자로서는 너무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연자가 당연히 이런 내담자 경험을 하고 아파봤던 경험은 저는 정말 잘 회복만 되면 상담자로서 좋은 자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과외를 과외 선생 제가 그 전에 쪽집게 과외 선생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유 한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쪽집게 과외 선생들이 잘 가르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다 알겠어요. 아예 틀리는 문제도 있지. 그쵸. 근데 애들을 이렇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걸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아우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나 그 이후로도 내가 학생이었을 때보다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상담자로서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오히려 제가 그냥 배우고 공부를 할 때 이런 시점에도 뭐 배우는 게 있었지만 막상 상담을 하면서는 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더 분석하게 되고 네, 네, 네. 그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하고요. 제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고 제가 더 많이 배우는 이런 느낌을 제가 상담하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좋은 상담의 끝은 내담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도 함께 성장하거든요. 한 두 달 전인가? 그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 진정한 상담자는 예수님이구나를 네. 또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SNS를 하는데 한 친구가 후배인데 그 친구도 SNS를 이제 하니까 서로 이제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SNS를 보면 늘 행복하고 늘 모델 하고 있어가지고 막 네. 모델들이랑 사진도 찍고 막 해외도 공연 가고 멋있게 워킹도 하고 막 이러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딱 전화 오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하고 갑자기 울어요. 형 근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맞아요? 하나님이란 존재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했어 하니까 저는 그 친구를 보고 그 친구의 SNS를 보고 행복하다고 느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반대로 저를 보고 행복하다고 느낀 거예요. SNS를 보고 제가 막 SNS에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교회 사역 왔어요. 오늘 어디 강의 왔어요. 무슨 방송 촬영할 또 하필 노크토크 하러 왔어요 하면은 거기에 뭐 해시태그로 샵 뭐뭐뭐 상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진짜로 하나님 살아있냐.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까지 상처 입었던 그 순간에 나한테 함께 해주시고 나를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를 하니까 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저 내일 교회 갈게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우리가 뭐 기법을 활용하고 때로는 이래도 이들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또는 찾을 수가 있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자기 인생의 막판 끝이었대요. 그래서 아 최고의 상담자가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될 수도 있구나를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 분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좋은 상담자로 살고 싶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가요? 공부하세요. 아, 공부. 이렇게.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 이론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네. 쉬운 건 아니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능력들을 함양하기 위한 이제 과정인데요. 그 첫 번째가 제일 먼저는 이제 관찰력이에요. 잘 본다는 건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또 변화를 표현해 주는 것. 이게 상담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차이와 차이 사이의 그 간극을 읽어주는 것. 이게 이제 분석력이고요. 이 사람의 원인을 발견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 또 그뿐만 아니라 민감성 우리가 흔히 이제 촉이 있어 육감이 와 필이 와 그런데 그런 건 결국 경험의 집이에요. 네. 경험의 집을 쫙 짜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지면 촉이 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감성의 주제 충분히 상대방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려고 하는 그 힘 그다음에 뭐 공감력, 연민 이런 요소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탄탄한 이론과 또 여러 임상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차츰 하나의 전문가의 퍼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모자이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건 생명사업입니다. 상담은. 그래서 내가 공감만 잘한다고 상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무슨 뭐 학위가 있다고 상담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연구해서 그 젖을 내어서 그 좋은 것들을 먹고 그 젖을 내어서 내담자를 먹여야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 상담자라고 하는 대단한 타이틀 쓰지 않더라도요. 그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레온 씨처럼 이렇게 전달해준 내 경험치와 내 아는 것들에 대한 그 한두 마디가 일상의 치유제가 되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또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입을 모아보면 하나의 플랜카드의 글씨처럼 믿을 수 있는 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상담자가 되는 과정 중에 교육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상담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분은 예전에 아프셔서 내담자가 돼봤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자가 되기 위한 훈련으로서 또 내가 상담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교육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분석을 받으면서 배우는 거죠. 상담자가 어떻게 상담을 하고 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이런 시간을 저는 이분도 가져보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처들을 상담 공부나 훈련을 통해서 잘 치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사실 온전하게 건강해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보람이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 너무 성급하게 상담자가 되면 사실은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훈련되어져서 상대방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속적으로 또 치료도 잘 받고 상담 훈련을 잘 해나가시면 좋은 상담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과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훈련이 된 후라면 누구든 상담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도대체 사연의 주인공을 무시하고 불편함을 드러낸 선생님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저도 뭐 이 사연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 있던 같이 상담했던 분들의 태도가 좀 이해가 참 안 돼요. 같은 상담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공감도 잘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이 느낄 때 주관적으로 혹시나 또 내가 비난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상담 훈련을 받다 보면 그중에 이제 상담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을 슈퍼비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슈퍼비전을 하다 보면 사실 동료 상담자나 슈퍼바이저로부터 굉장히 혹독하게 지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상담한 거에 대해서.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 이제 조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참 상담 잘했어. 그러고 이제 케이스를 내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상담한 내용을. 나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받다 보면 내가 상담을 잘 못했나?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많은 상담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다 겪는 과정인데 혹이나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잘못 또 혹시나 이분이 해석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감당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어쨌든 사연자가 속한 상담기관의 선생님들이 상담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좋은 자질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상담자 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울면 제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 손이 보여요. 그게 누군가의 손인데 제 마음엔 이게 예수님 손 같은 건데 자격증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손이 내 손을 이렇게 잡는 것 같은데 이 손이 늙은 손이든 장애가 있는 손이든 아니면 마른 손이든 축축한 손이든 신경이 안 쓰이고요. 그냥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것 자체에 그렇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상담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아니고요. 어쩌면 작은 상담자. 내 옆에 있는 작은 상담자가 이 세상에는 그렇게 유명한 이름 쩌렁쩌렁하고 번쩍번쩍한 이런 상담자보다 더 내게는 의미 있는 상담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괜찮아 이런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그 호흡을 통해서 온도를 느끼는 거잖아요. 큰 데서 발견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상담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상담자는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이듯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담사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심정으로 기도해주고 그 손을 잡아준다면 그 손이 늙은 손이든 젊은 손이든 가난한 손이든 부자의 손이든 작은 손이든 큰 손이든 그 손을 잡아준 그 바로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감동이다. 나도 감동인데 나 갑자기 남은 씨가 울컥하는데 내가 그걸 심장이 툭 떨어졌어. 아 근데 진짜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손 내가 잡아줄게 레오님 손. 진짜? 네. 아 오랜만에 오네요. 네. 아 정말 좋은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멋진 꿈을 가지고 노력 중인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걱정 말고 치료 받으시고요. 그리고 걱정 말고 공부하시고요. 눈치 보지 말고 선택하세요. 아마 좋은 상담자가 되실 겁니다. 아멘. 제가 사실 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사회복지학 자격증을 따러 갔었어요. 공부를 하려고 과정이 한 1년 뭐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겠다 했더니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그 안에 상담학 수업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 교수님이 아직도 했던 멋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만 말하고 한 번 더 들으라고 해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교수님이 수업이 40분인데 60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 과정을 포기했어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3개월 동안 다니고 자격증 과정을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기는 자격증을 안 주잖아요. 이수시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말이 다가 아니다. 그럼요. 그냥 가만히 공감요. 그리고 내 마음을 동감하지 않고 그냥 공감을 해주면서 왜냐하면 또 동감,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또 감정이 또 같이 가버리면 또 상담자가 웃기니까 그쵸. 또 적절하게 공감해주시면서 또 적절하게 들어주시고 또 적절하게 말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오늘의 사연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오늘 뭐 너무 좋은 이야기를 다 하셔서 저는 네. 이 한 단어가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결국 치유를 하려고 하면 상처 입은 경험이 사실은 일부러 상처받을 필요는 없지만 상처 입는다는 것은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연자가 본인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잘 훈련 받으면 그 누구보다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 편지는 우리 교수님이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해자를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궁금합니다. 자격의 기준은 뭘까요? 부족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진흙을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저를 빚어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는 상담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부족이 이제 치유를 위한 잠재적 공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통증이 다른 이들의 새로운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곧게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상처 입었으나 회복하여 돌보는 자를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노크토크 18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다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어. 네. 저는 깨진 꽃병이 생각나는데요. 네. 꽃병이 처음엔 아름답게 했는데 다 깨지면
보통 사람들은 그걸 원래대로 붙이려고 하는데 사실 원래대로 붙이기는 힘들죠. 그러나 그 깨진 조각들을 새롭게 만들면, 모자이크처럼 만들어내면 어떻게 보면 꽃병은 아니지만 새로운 아름다운 모자이크의 창작물이 되는 것처럼 네. 이분도 과거에 아팠던 삶을 뭐 없었던 걸로 되돌리기보다 잘 이렇게 감당하고 또 좋은 상담자로서 노력하면 아름답게 저는 빚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돈은 안 써요. 만나는데 계속 안 써. 이거랑 이거랑 바꿔볼까? 한 입만. 아, 나 한 입만이 너무, 언제까지 한 입만이야. 그런 분들 한 입이 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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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걔네 집에 가게 됐어요. 우주보다 100배 열서로. 아, 진짜? 차가 최고야. 이야. 황금이 나올까? 차도 태워줘요, 집 앞까지. 우리 호객님이신 거예요? 네. 야, 저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머, 어머. 나는 다 차 끌고 가죠. 반대로? 심지어 제가 태우러 가요. 어떤 데서 내리라 그래요?